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봤을지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오늘 성신양회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신양회가 급등했고요. 신화콘택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USB C타입이 통합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네요. 반면에 형지 INC는 재거래된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차장님 볼까요, 좀? 성신양회는 다들 아실 테고,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은 신화콘택을 좀 말씀드릴게요. 신화콘택. 네. 네. 뭐 종목은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한동안 이제 사실은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예전에는. IT 부품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주목받은 이유는 USB C타입이라고 해서 지금 삼성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쵸? 이제 네. 약간 동그랗게 생긴, 타원형으로 생긴 그 이제 USB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이제 충전도 하고 사실은 뭐 이어폰도 되고 뭐 다 지금 하죠. 자료 전송도 하고 있고. USB C타입이 사실은 쓰인 이유가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패드에만 쓰이고 있고 아직은 이제 핸드폰에는 안 쓰이고 네. 있는 상황이고 삼성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이제 대부분 이제 C타입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국가 표준으로 채택을 해서 뭐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휴대폰이나 가전기기 등에 적용되는 커넥터, 이제 결국 연결하는 단자죠. 네. 이것들을 주로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매출의 주력은 사실은 이제 C타입, 요 USB C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자를 만드는데 사실은 뭐 얼마나 돈이 되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 1년에 한 매출을 한 400억대 중반 정도로 계속 내고 있고요. 물론 영업이익률은 좀 현저하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률은 네. 한 5%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전면적으로 사용이 이제 국가 표준으로 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한계점은 세계 표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은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기존 타입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애플도 이거를 C타입으로 가려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정확히 언제부터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뭐 그것까지 같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좋아지겠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국제 규격, 세계 국제 규격을 인증받은 기업이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 거의 주가도 바닥권에 있었고 최근에 뭐 실적도 안 좋고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사실 못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오늘 이 뉴스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한번 뭐 종목 소개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상한가를 유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일도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신화콘택 어떻게 가격의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오늘 급등해 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아마 내일 아마 시작을 하더라도 뭐 9,800원에서 9,900원 뭐 갭상승한다라고 하면 그 무렵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사실 뭐 그거보다 낮게 시작하면 더 좋을 텐데 뭐 시가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갭을 좀 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래로 흔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5,800원과 5,400원 사이 정도에서 뭐 분할해서 사셨다가 한 번 더 올라갈 때 뭐 걸리는 자리가 저는 한 6,300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6,300원 정도 매물에 걸릴 때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 회사의 단점은 뭐 영업이익률도 좀 낮고 뭐 그다음 매출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가벼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좀 길게 보면 4,500원에 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실적은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비중은 좀 많이 안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신화콘택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데 어쨌든 타이트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확인해 봤고 이번에는 수급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대한전선이 오늘 4%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조이시티는 기관이 16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3.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KCC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11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KCC 1% 가까이 상승합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뭐 좀 무겁지만 그래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한동안 좀 좋았던 종목이죠. 올해 이제 작년 가을쯤에 좋았던 종목인데 KCC를 한번 보시면 KCC.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뭐 이슈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KCC 자회사 이제 KCC 건설 상장사인데 KCC 건설이 이제 뭐 자녀들 지분 취득 소식 이런 것들 나왔죠. 이제 항상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주요 이제 주주들이 이제 대주주들이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바닥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회사이기 때문에 KCC가 좀 영향을 좀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사실 지금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사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기금은 좀 팔고 있고 투신은 그냥 뭐 조금 사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에게 꾸준히 담는 이유는 과연 뭘까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기대받았던 이제 주가가 한참 좋았던 47만 원까지 갔을 때는 실리콘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산업, 뭐 전 사업 분야에 사실 실리콘이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 이런 약간 고부가가치 실리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 몸에 받다가 이쪽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킹달러라든지 여러 대외 여건들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근데 경기 바닥론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 좀 주춤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뭐 절반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은 주목해 볼 자리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한 이유는 이 실리콘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도료 사업이라든지 뭐 이제 창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여전히 지금 견조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의 유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금 대비해서 갖고 있는 현금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불안한 시기죠.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채권도 터지고 있고 회사채가 발행을 해도 잘 이제 자금이 안 모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성장성이 향후에 있을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은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도 한번 또 시장에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PBR로 보면 거의 한 0.5배 조금 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사실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청산을 해도 지금 시총보다는 두 배 가까이 받는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배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KCC는 그래도 뭐 대형주 중에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이렇게 포트에 넣어놓으시고 포트가 아니라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네. 조금 돌아설 때를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굳이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한 23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뭐 일부 빠지면. 좀 담으셨다가 뭐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짧게 한 27만 원으로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절가는 만약 20만 원을 깬다라고 하면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올라가기 직전 가격이 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요 네. 가격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신에 이제 요걸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CC까지 수급이 몰리는 종목,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는 KCC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역시 성신양해와 대부분의 시멘트, 레미콘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주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 일제히 지난주에와는 반대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지노주는 오늘 0.87% 하락하네요. 자, 마지막 테마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차장님? 일단 건설을 봐야 되는데 네.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도 뭐 핫하고 결국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네옴시티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네, 근데 네옴시티는 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의 암흑으로 해서 사실은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이제
지금 유동성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네. 또 건설주들이 빠졌죠. 이제 레고랜드 관련된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레고랜드 여파로 뭐 PF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여러 이제 채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프로젝트가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행권이라든지 지금 주요 증권사들은 PF를 다 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출이 나가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건설주들은 사실 호재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나마 이제 네옴시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진짜로 이제 수주를 좀 받는다.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옴시티는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우리나라가 뭐 가져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제 정세상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참여 국가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부 물량을 받아올 수 있을 텐데 꼭 우리나라 업체가 해야 되는 뭐 그런 사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차 수주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그나마 터널 공사 관련 수주를 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중심으로 해서 추가 계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은 되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체안 펀드 마련돼서 조금 뭐 PF 관련된 이슈가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만약에 진짜 수혜 기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두 종목을 제가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한 종목을 택하라 그래서 현대건설을 이제 택했고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현대건설 예, 네. 또 삼성전자의 대주주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좀 부담도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건설로 좀 뭐 픽을 해드렸고 일단 좋습니다. 예 지금 주가는 뭐 8월 달 보면 8월에 10일 날 차트 보시면 8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네. 이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그때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네.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기술적으로도 121선을 뚫고 갔기 때문에 이 강하게 뚫어준 여기 뚫고 그 전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뒤에 기대감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최근에 이제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네. 하기 시작했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 요 며칠 또 빠진 거는 이 PF 관련해서 또 빠졌죠. 네, 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PF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3만 5천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해볼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올라가면 반등 수준일 텐데 과연 어디까지 반등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급락했던 바로 직전 가격 정도 한 4만 1천 원 정도까지 수급의 공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볍게 올라갈 일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4만 1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건설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돌고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3만 3천 원 만약에 하야하면 사실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에 대한 가이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정보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